안녕하세요. 저 블루투스인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블루투스닷넷 주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6호선 3번 칸을 타고 예, 출근길에 있습니다. 오늘 무려 5분이 인터뷰를 안 해주신다고 하신 끝에 예,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이용자분이신데요. 예,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우영이라고 합니다. 이우영. 네. 예, 어디 사시는? 아, 경기도 안양에 살고 아, 안양에 사시는. 네. 아, 지금 쉴 때는 길이세요? 네, 출근하고 아, 있어요. 출근하는 길이세요? 네. 지금 아이폰으로 네. 뭐 하고 있는데 쓰시는 기종은 아이폰 4죠? 네, 아이폰 4요. 예. 어, 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이폰 자체를 쓴 지는 이제 내년, 아까 다음 달이면 2년이 돼요. 아, 그러면 3GS부터? 네, 그전에 썼었고요. 예. 네. 그럼 3GS 약속 다 끝나기도 전에 바꾸셨네요. 아, 제가 도둑을 맞아가지고. 아. 네. 그냥 어, 그럼 혹시, 보상으로. 아, 분실보험 네. 같은 네, 거. 네, 그걸로 해서 4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아, 그럼 분실보험 초반에 가입하셨구나. 네, 되게 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위 모델로 바꿔 탈 수 있는 아, 그 네. 특권이 있는 분. 네, 3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모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 네,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럼 바꾸신 지가 한 작년 여름 정도에 도둑을 받아서 여름 정도에. 네. 그래서 예. 그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어, 축복받으신 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3GS부터 4까지 쓰셨는데 네. 뭐 4S로 굳이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아, 일단 제가 핸드폰 요금을 일단 다음 달까지는 두 개치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네, 그래서 일단은 4S가 처음 나왔을 때 외장상으로도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회사 분들이 되게 많이 바꾼다고 그래서 좀 나도 바꿀까 막 그건 있었는데 너무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4를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5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대형에 나올 거래. 네, 그렇게 아마 아이폰 5가 나오고 제가 약정이 또 이게 끝나게 되면 아마 5를 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 바꾸실 때 그러면 아이폰 4 말고 다른 선택 사항은 없으셨나요? 아, 물론 다른 것도 있긴 있었는데 예. 이게 되게 사람들이 저는 중독된다는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내가 쓰는 게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비용의 부담이 없이도 다른 핸드폰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바꾼 건 그만큼 제가 이 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네. 예, 약간 중독된다 그런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경험을 네. 했다.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특히 어떤 점이 그렇게 좀 매력적인? 일단은 다른, 그러니까 뭐 다른 거랑 비교하다면 예를 간단하게 예. 안드로이드 같은 거를 비교를 하면 예. 그냥 OS 자체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어플 수도 훨씬 많고 제가 게임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들이 워낙에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음악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는 아이폰 자체를 쓰기 전에는 아이팟 나노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모든 것들에 좀 익숙해졌어서 다른 걸 굳이 음악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펙 자체는 다들 다른 게 더 좋다고들 하잖아요 아이폰보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뛰어넘 제 마음속으로 뭔가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다른 거 고민하실 때는 기존에 앱 사셨던 거나 막 이런 것들 게임 많이 사두시고 하면 그것도 고민이 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아까운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제 걸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런데 이제 다른 걸 하면 그걸 이걸 못 쓰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블랙베리를 다음에 만약에 되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걸 사고 이걸 그냥 아이팟 터치처럼 그렇게 사용할까도 일단은 그냥 조금 생각하고는 있어요. 아, 블랙베리 어떤 토치요? 그냥 일단 블랙베리 좀 예. 최신 나온 것들 중에 네. 일단은 바꾸게 될 타이밍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키보드가 좀 매력적이셔서 그런가요? 네, 그런 점도 있죠. 내리셔야 되나요? 네. 예,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각 하지 마시고. 아, 네, 지각 이미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빨리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이제 막 지각하실 것 같다고 일찍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4 사용하시고 있는 예, 분들 만나서 아이폰을 계속 쓰시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들어봤고요. 예, 오늘 참 인터뷰가 힘들었는데 지하철 6호선 3호선 방송 예,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펑크 날 뻔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서울시 도시철도에서 감사패를 주는 그날까지 고품격 지하철 방송 달리는 TV 6호선 3호선 방송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